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꼴통알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호텔 롯데라미아 호텔에 왔습니다. 자러 온거 아닙니다. 소리 질러 왔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식당 골목 제일 끝 부분이 부산역입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저 끝머리가 부산역이고, 부산역 골목 옆으로 쭉 오시면은 자, 롯데라미아 호텔입니다. 롯데라미아 호텔. 이 대표이사가 서구구의회 의원이죠. 주지웅. 커피값하고 양념치킨값 자기가 안 내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바로 그 들어분인가입니다. 아주 악질입니다. 이 대표이사. 롯데라미아 호텔. 요 앞에서 1인 시위 소리 질러 함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롯데라미아 호텔입니다. 롯데라미아 호텔 엄청 씨발 크네. 와, 이런 놈이 국민 세금으로 그 하삼동 커피인가 그거 돈 2만 원 국민 세금으로 카드 끌고 양념치킨 처먹은 거돈그 몇만 원안 되는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업무 추진비를 해서 카드 끌고 그러고 또 뭐야? 약국에서 20만 원씩 약을 갖다가 뭘 사쳐 먹었는지 약 사고 20만 원을 그것도 또 국민 세금으로 업무 추진비로 해갖고 그걸 카드를 끌고 이런 새끼가 이 대표이사라고 처앉아가지고 국민 세금을 잃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? 이큰 호텔을 경영을 하면서 그런 돈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결제한다는 게그 말이 됩니까? 이게 인간입니까, 이게? 안녕하세요.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시지? 요 호텔에 이 호텔 대표이사가 구의원입니다. 구의원인데 이렇게 큰 거를 경영하면서 구의원 생활하면서 자기가 먹은 김밥, 커피, 그 다음에 약사 먹은 거, 양념치킨 이런 거를 전부 국민 세금 업무 추진비를 해서 그걸로 결제를 다 하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? 구의원 해갖고 한 달에 또 월급도 400만 원, 500만 원 받습니다. 한 달에 출근료 4일, 5일밖에 안 해요. 자기 사업 이거에서 돈 벌지요. 구의원 하면서 또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, 500만 원 월급 받지에. 또 그러다가 한 1년마다 세계 여행 다닙니다. 지금 저번 달에요.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. 10일 동안 국민 세금으로 현장 견학, 업무 견학 간다고 해갖고, 세상을 크게 보러 가서 배우고 온다고, 그래 또 갔다 왔습니다. 그랬고, 이렇게 큰 호텔을 경영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김밥값이며, 커피값이며, 약값이며, 그런 거를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결제하냐, 이 말입니다. 그게 업무 추진비란다, 업무 추진비. 말도 안 되나? 박수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우리 저 여자분께서 박수 치주고 가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제 말을 들으면 다들 호응해 주세요. 오늘은 와 경찰이 안 오지. 경찰도 오면 제 말 들으면 맞습니다. 경찰들도 오시면, 경찰들은 오시면 물어봅니다. 아이고, 선생님, 무슨 일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?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제가 그 경찰한테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드리면, 아이고, 맞습니다. 경찰들도 인정해요. 안 그래도 뭐 자기들도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. 경찰관들, 소방관들, 자기들은 그 목숨 걸고 월급 받아. 그 얼마 전에 소방관은 위험수당도 나라에서 돈이 없어갖고, 돈이 없는 게 아니고, 책정된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, 소방관은 월급도 못 받았다더라고요. 지금 나라 형편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큰 호텔을 경영하는 인간이 나라 세금에서 그런 지가 처먹은 커피값이며, 양념치킨값, 약값, 그런 거를 갖다 국가 세금으로 결제를 하니까, 그게 나는 열이 받는 거예요. 자,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롯데라미아 호텔 대표이사가 현재 부산 서구 구의회 구의원입니다. 구의원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호텔을 경영하면서 돈을 얼마를 벌겠습니까? 그렇게 돈을 벌면서 또 구의원 하면서 출근도 한 달에 4일, 5일밖에 안 해요. 그러면서 우리가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400에서 500 정도 받습니다. 그 세금으로. 거기다가 또 해외여행, 1년마다 해외여행, 어제 아래 앞달에다 미국 캐나다 다녀왔습니다. 해외여행. 그리고 업무 추진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먹은 커피값이며 김밥값,
양념치킨, 약감, 이런 것도 전부 업무 추진비라 해갖고, 예, 우리가 납부한 그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금 결제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?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, 지금 이렇게 와갖고 혼자 지금 1인 시위하고 있는 건가?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, 이 사람 없는 데서 내 혼자 이거 많은 짓입니까? 그래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처럼 이렇게 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아, 저런 꼬라지를 보고 아무도 못 보쳐 그냥 있으면은 저 새끼들은 그냥 지가 잘하는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? 저라도 미친 척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겁을 낼 거 아닙니까? 야, 아무도 없잖아요. 지금 보십시오. 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이거 누가 듣습니까? 그런데 내가 미친 놈처럼 혼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? 왜 그렇대요? 왜요?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,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,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욕할 거 아닙니까? 이렇게 기성세대가 이런 것조차도 모른 척하고 지 혼자 살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, 우리 자식들이 도대체 우리를, 기성세대를 욕해도 우리가 뭐라 말할 겁니까?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의 한 명이라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잘못된 걸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야, 예, 나중에 우리 자식들, 후손들한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다라고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